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앞전 방송에 잠깐 안내 보고 드렸는데요.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지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분봉 매매 강의 같이 곁들여 할 거거든요. 닥터K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면 방송에 자신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유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실시간 계좌 오픈 내지는 매매하는 것을 오픈하기 꺼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잘 벌 때는 상관없겠습니다만 털리기 시작하고 손실보기 시작하면 완전 안하니만 못한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분봉매매 실전 강의를 해드리면서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기도 쉽기 때문에 실전 매매 방송하고 있습니다. 12승 1패 520만 가까이 플러스 나고 있다는 거 보고 드리면서 실전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로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선물 옵션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공매도, 우리가 많이 당하는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매도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사 넣는 것으로, 환매수하는 것으로 청산하는 공매도 먼저 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만기일 있는 거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봉매매가 무엇이냐? 일봉으로만 본다면 안에 세부 내용 몰라요. 그래서 안에 자세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시간 단위를 쪼갰습니다. 분봉으로 30분봉, 5분봉, 1분봉으로 짜게서 안에 있는 내용들 더 자세하게 간파하면서 매매에 좀 더 세부 스킬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자,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역일 겁니다. 그러나 섣불리 잘못 그렇게 판단하다가는 이 시장에서 당하기 쉬운 거죠. 이렇게 하락할 때 이제 수돕할 거야, 이제 수돕할 거야 하다가 완전 박살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죠?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비유는 상당히 위험하다. 오로지 본인이 확률로 파악되어 있는 매매 지지와 장에서 사고팔고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그대로 시그널에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30분 봉에 보면 우상향 지속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세가 20일은 깨졌습니다만 아직도 어느정도 건재하다. 그러나 20일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벌써 5분봉과 1분봉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초강력 추세는 깨졌고 여기가 깨짐으로 해서 자 여기 가니까 물론 여기 잠깐 올라탔는데 그럼 여기 위로 계속 갔어야 되거든요. 밀리니까 여기서 딱 멈추죠. 이렇게 추세선이 그냥 꺼놓은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인근에 가면 지지장력하라는 좀 의미가 있어요. 저기 옆방에 우리 딸이 에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마이크 켜서 그런지 크게 이야기도 안 하는데 들리는가 봐요. 볼륨 아주 마이크 볼륨 확 낮췄습니다. 아이씨. 나 웃기 죽겠어. 딸아, 아빠는 형님들 삥 뜯으러 갔는데, 그지? 아빠 컨디션은 지금 좋게 만들어줘도 시원철 판국에, 아이. 양양아, 회사는 다닐만 하냐? 우리 회사는 잘해줄 건데. 다음에 잘 안 되면 이야기해라. 경이 보내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형이 바꿀 때 됐어. 10년 됐어. 아, 너무 오래됐어.
며칠 전에 경희가 그래요. 세율이 언니 나갈 때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되게 상상이 되네요. 이런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이고, 하방으로 쳐질 수 있는 박스권이에요. 그렇게 딱 생각한다면, 여기에 올라간다면, 여기 올라간다면, 매도 접근할 겁니다. 지금 안 나가지. 왜 나가겠어? 응? 점심 때 회정식 사주고, 저녁 때 홍기 사주고. 그지? 이뻐해주고 하는데 나가겠니? 거기다가 주식 바로 옆에서 가르쳐주고. 내가 그랬어, 오늘. 농담 비슷하게. 알바해서 주말 알바만 해라. 돈좀 모아라. 응? 그렇게 이야기했어. 말안 듣는 사람 두명 있어. 우리 집 사람하고 경희하고.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 강의안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집사람 이름 적고 투 적고 있잖아요. 사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줬습니다. 야, 다음에 너 전화 받고 여직원 노릇 하려면 뭐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공부해라니까. 아, 너 공부 말까? 해봐 일단 해가지고 강의안 줬어요. 그러니까 시 보긴 봐요. 웃기죠.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자, 쳐져요, 여기. 내 친구 경이 라이딩이 나이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나 라이딩이 35이던가 약간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래? 라이딩이 워낙 어려 보이니까 내 친구 경이 아닌가. 새록새록 생각나네. 야 그런데 이거 여기 저점 깨졌거든요. 반등하면 이제 매도 때립니다. 확실하게 이제 매도에 대한 확신 더 생겼어요. 일단 여기가 지지권인데 어떻게 될지 잘 보고요. 여기도 이제 저항이었, 아,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선이었네. 그죠? 그럼 이렇게 반등하면 이제 매도 접근할 겁니다. 지금 좀안 깨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자만심이 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먹은 거 있으니까, 이러한 되지도 않는 생각을 딱 합니다.
520 먹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절해야 되는데 위안합니다. 자신한테 유리하게. 아유, 먹은 거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박살납니다.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먹은 건 먹은 거고, 그죠? 급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몇 때립니다. 여기 인근은 몇 때릴게요. 딱 정해놨어. 여기 딱 인근. 여기 딱 서죠? 미리 줄 거는 여기 딱 서요, 일단. 지지 역할을 한 거거든요.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줄 어디다 끊느냐? 위치한 저점 구간들, 위치한 고점 구간들 끊는 겁니다. 그것이 지지 저항인 거예요. 그래놓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거기 가면 설 거다. 거기 가면 밀릴 거다. 그 확률이 70% 이상이라고요. 70%.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확률을 믿어버리고요. 70%를 믿어버리고요. 나머지 30%는 손절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알 듯하고 모를 듯 하죠. 100% 없다고요. 100%.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주식이 움직이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유연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돼. 내가 지금 많이 읽고 있으니까 절대로 반대로 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 하루에 무조건 얼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실패하기 훨씬 쉽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만심 안 가지지.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데. 다만 그냥 편안하게 할 거야. 편안하게. 나도 많이 유연해진 거지. 내가 벌기보다는 강의가 목적이 돼 있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가벼운 마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벌면 좋을 것 같다고. 공부해야지. 회사 다닌다고 좀 힘들어서 지금 내가 조금 봐줄게. 양양아, 이번 달은 봐줄게. 응? 근데 네가 마음 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그치? 하루에 5만원 벌면 한 달에 얼마야? 100만원이야. 하루에 5만원 벌면 그거 가르쳐 주겠다고 밤에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무료로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완전 선수교육인데 겸사겸사 제가 무료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채널 틀어막고 회비 돈 100만원씩 받고 해도 시원찮은 방송입니다. 학원 그 치열하게 다니던 학원 다닐 때도 방송 듣고 공부 다 했어. 회사 다니니까 더 힘들어?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 학원 그렇게 선생님 눈치 보면서 공부했어. 같이 공부하고 매매도 했어. 회사 다니니까 회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딱 지부하는 거니? 이렇게만 딱 이야기할게. 본인이 잘 알 거야. 장중에 매매는 회사니까 힘들다. 인정. 공부는 총 맞추고 퇴근하고 하는 건데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여기서 쳐지는 거는 따라가기 부담되니까 올라오면 때립니다. 105면 때릴 거예요. 양이야, 방 얻은 데는 어디냐? 이번에는 뭐 아파트냐 아니면 뭐 어디지? 되게 궁금하네. 야, 이거 쳐진다고? 쳐질 때 따라간 건 되게 부담되는데. JJ 갑자기 들어가 1번 11번 날리고 있어. 12번 날리고 있어. JJ 왔다 이거야 이제? 아, 나 미치겠어. J야, 어? 너가 지금 파이팅 되게 넘치는데, 아, 미치겠어, 진짜. 오늘 단단히 느꼈지? 왜 YG를 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아, 진짜구나. GS를 끊었고, 현대차를 샀고, YG 그대로 들고 왔었으면, 와, 베스트가 될 뻔 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다. 아, 이거 저쪽 쳐진다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되는데 하나만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내가 봤자 얘기잖아. 매도 주문이 네. 체결됐습니다. 일단 됐어. 일단 입질 매수 들어간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 와도 때릴 거기 때문에 주포는 10에 다 때릴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갈 것 같다 싶으면 탐색하는 정찰병 보내는 겁니다. JJ 너는 이게 맞아. 닌 진짜로 농담 아니고 크루도일 맞아. 막 사고팔고 막 하기 때문에 생긴 거는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차분하게 생겨가지고 너 성격은 이게 맞아. 치고 박는 거 이게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일단 하라는 대로 좀 해봐. 하라는 대로 삐딱선 타지 말고. 오늘 잽싸게 따라갔대? 얼마나 더 주고 따라간지 몰라도. 야, 뭐 따라간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 사실은. 약간 무모할 수도 있었어. 또 어쨌든 올라갔다 된 거지. 그러니까 너가 이게 맞다니까. 크루도일이 맞다니까. 근데 준비 안 하고만 박살난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준비.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 계신 분들 공부 댓글 거의 안 남기는데요. 창욱이 하나 남기고 공부 댓글 아무도 안 남겨. 여기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죠? 방송만 듣고 공부 댓글 안 남겨도 되는 겁니까? 맨날 잔소리야. 그죠? 여러분들 저 높은 곳으로 같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데리고 가고 싶은 트레이너라서 매도 그래요.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그럼 뭐하러 뭐 제가 공부한다 안 한다 이야기할 필요 뭐가 있어요. 제이제이야, 양희 선수는 왜 또 조용하대? 공부 댓글 좀 남기다가 같이 공부해라. 같이 공부해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해봐. 양 하면 여기가 일단 30분 봉에 60일선 지지권이긴 하거든요. 조금 쫓아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여기 지지권이기도 하죠. 근데 비중을 요새 제법 싣기 때문에 여기 10 라인까지 올라오면 또 때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여기 올라온다면 때려버릴 겁니다. 위로.
올라오면. 뭐 하나 할 때 꾸준하고도 미친 듯이 해야 돼요. 하다가 쓱 사라진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일단 이거 갑니다. 여기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일단 밑으로 쳐지면 제가 승리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오래간만에 건철 형님한테 카톡을 날렸어요. 2차 항암 치료 중이랍니다. 쾌유하기를 빈다. 그렇게 전했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좀 빌어요. 아드님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죠? 첫 번째 관문을 못 넘고 있습니다. 5분봉에 5일선 이거 못 넘고 있어요. JJ야 일단 성공적이다. 보이냐? 조금만 좀 맨날 보이냐 하고 막 자랑질이야. 그지? 그게 아니라 세워놓은 전략대로 수행을 하자는 겁니다. 수행. 잘 보고 있대. 컴퓨터 세팅도 하고 이제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1박 2일 하겠다 마음 먹었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이유보다 해내야 되는 이유를 더 생각하고 해버려. 뭐든 간에 회사에도 뭐 휴가 내고 진짜 중요하게 갈 데가 있다고. 야, 이번에 밑으로 쳐지면 20틱 정도 열리네. 여기 딱 보이잖아, 여기. 그지? 여기. 그지? 20틱이면 60만원이에요. 일단 또 해버리는 겁니다. JJ야 하루에 얼마 벌고 싶어? 딱 적어봐봐. 하루에 10만원 벌면 좋지 않겠어? 200만원인데 양이 안 차니? 한 달에 200만원 양 안 차? 월급 말고 가외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민행아 요새 뭐 주 52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퇴근하려고 난리친다는데 퇴근 안해도 상관없어? 공식적으로는 집에 간거야? 민행이 유령이 남아가지고 일하고 있는거야? 하루 10만원 하루 10만원이 한달에 얼만줄 알아? 200이야 200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 지금 JJ가 연봉으로 그러니까 월 한 1000 정도 벌고 있는데다가 200 더 벌면 그지? 와우 빠진다야 좋잖아. 아이씨 쫄아가지고 씨 대본 던져가지고 그지?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챙겼어요. 야 라이딩 아저 뭐야 JJ야 니가 바라는 129,000원 10만원 지금 벌었어. 몇 분 만에?
한 25분 되네.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매도 또 때릴 거예요,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올라오면 매도 또 때립니다. 여기, 여기. 그죠? 동그라미 치는 여기. 한 번은 끝 아니, 아니다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장중에 빠지는 거 눈에 뻘 보고도 못하는 데는 다 이유 있다고요. 여러분들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못 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간다고요. 그죠? 52시간 찍긴 돼. 요새 좀 기계적인 매매가 돼가고 있어요. 삽질만 안 하면 돼요. 삽질만. 옛날에도 웬만큼 승률이 있었습니다만 삽질 한 번에 많이 당했거든요. 이제 삽질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적당히 가면 돼요. 야, 진짜 신영이가 요새 무슨 일 있냐? 아니면 바쁜가? 영 방송이 잘안 들어오네. 야, JJ야, 너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편이니? 퇴근하고 한숨 자고, 이거 모의 투자 해봐, 모의 투자. 그리고 자금 중에 나중에 한 돈천만 원 빼가지고 이거 한 계약 정도만 나중에 해봐. 일단 모의 투자로 실적을 내 가지고 플러스 나는지부터 해보고. 그 매매할 때 컴퓨터로 됐었으면 해야 돼. 모바일 별로야. 56.70. 여기 77 정도에 동그랗게 딱 지났지. 여기 인근이 일단 지지권이지. 저렇게 길게 보려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 30분 봉에 보면 여기. 여기 비교적 저항권인데 여기를 강하게 장대 양봉을 뚫었거든. 그럼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 좀 있지. 여기. 한80 인근, 78 인근. 그리고 일봉상에 보면 며칠 올랐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로 따지면 7일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도 한번 받을 때 됐거든, 사실은. 그런데 워낙 많이 빠져나니까
아, 나 아직 올라갈 거 많아? 이러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 오히려 섣부르게 판단하는 순간 완전 골로 가요. 맨날 긴장해야 돼. 옛날 방송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말 보면. 아, 오늘도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도 조심해야 돼요. 입에 달렸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피보나치. 몰라, 이거는 피보나치 별로 적용 안 해봤다. 그리고 피보나치는 마지막 마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여기에 하락폭에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는 게 비교적 피보나치를 적용하는 기준이 비교적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가 382거든. 382 넘어섰고 50%가 60달러 선이니까 아, 반등을 강하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반등하죠. 반등하면 때립니다. 밑으로. 여기 위로 올라오면 57.10 정도 올라오면 때릴 겁니다. 일단 여기 지지권에 지지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기 강하게 뚫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좀 지지하려고 지금 빠락빠락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안에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박스권 저점에서 사기보다 여기 하락 추세 단기 5분봉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또 때릴 겁니다. 하방으로 양봉 좀 세네요. 여기 첫 번째 저항에서 삐리삐리 하는데 어떻게 될까? 와, 좀 고민되는데. 양봉이 워낙 세니까 내려가면 얼마 일려? 10틱? 아, 조금 부담되는데, 10틱. 원봉은 밀린다? 밀리면 80까지 정도 갈 수 있는데, 요거? 밑으로 쳐진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와도 매도 주문이 거예요. 체결됐습니다. 분할 매수. 매도로 때렸지만 분할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좀 커서 조금 머뭇머뭇했는데 여기 넘어가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아, 좀 까지는 거예요. 50 여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10 올라도 또 때릴 겁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에다가 60일 선이 있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선인데 좀 강하게 깨졌는데. 야, 치고 올라온다. 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비중이 좀 실려요. 이제 이번에 성공해야 돼요. 아, 기다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첫 번째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조금 이번엔 좀 급하게 들어갔어요. 여기
20일 테스트거든. 여기는 대부분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나요. 30 넘어가면 손절할 겁니다. 손절폭 잽 되겠네. 아, 큰일 나는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오늘의 승부가 걸렸어요. 내려가면 내가 이기는 거고 올라가면 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조금 쫄깃쫄깃한데요. 비중이 좀 실렸거든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우후! 예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100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서라면 아니고 100만원 향해서라면 100만 넘었어요. 이제 고마움 되는 거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짧고 굵게 한번 딱 승부 걸고 끝나는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미쳤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 미친 거 보여요? 와, 아유씨, 미쳤어 진짜. 왜 이래 이거? 미쳤어. 그런데 7개 신나게 챙겨놨어요. 와, 아까 그래서 끝내고 말아야 되는 건데, 야.
창호가 미치겠지. 말도 안 되지. 어? 말도 안 되잖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왔잖아. 때리는 거야 또. 매도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벗고 또 때린다. 창호가 끝난 거 아니야. 또 때려버려. 올라왔잖아. 장이야. 또 때려 그냥. 매수 주문이 오이씨. 접수. 정정 주문이 접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어?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피렉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개 챙길게. 또 한 9만 챙길게. 그냥 쫄이니까. 어? 쫄이니까 뭐 많이 먹으면 좋아? 9만 원만 챙길게. 쫄깃쫄깃하다. 쫄깃쫄깃하죠. 예.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씨, 100만 원 먹겠다, 야. 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웬만하면 체결되자, 야. 어? 어허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고마합니다. 그만 100만 챙겼기 때문에 고마워합니다.
자, 이것은 거의 순간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하방 추세일 때 그냥 들어가서 하방을 먹어내고, 변동성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겠다 이 자라면. 왜냐하면 일봉에서 큰 흐름을 조정권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 많이 올랐잖아.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안 합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100만원 먹었으면 됐죠, 그죠? 620으로 13승 1패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랍니다. 근데 여기 깨지면 밑으로 더 확 열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5일선 깨지면 뭐라고? 5일선 깨지면 뭐라고?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애들이 청산합니다. 우리처럼 단타만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들고 간 애들이 있다고요. 누구? 저기 아랍의 왕자들 팀이라든지, 그죠? 홍콩 팀이라든지, 미국의 팀이라든지 길게 들고 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딱 깨지면 청산 시그널이기 때문에 확 밀릴 수도 있어요, 단기.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여긴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네. 왜? 여기가 창우가, 라이딩아, JJ야, 그리고 힘내자님,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거든. 여기는 안 깰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강력한 저항이었는데 뚫었잖아.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안 깰려고 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급등나가는 거 봐봐. 와, 이거 봐봐. 이거 막, 와, 안 던지고 있었으면 완전 눈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야, 자, 이제 그럼 종목 상담할게요.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다른 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닥터케이는 일당 했기 때문에 종목 방송, 종목 상담 방송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열어두고 있으면 괜히 마음 자꾸 싱숭생숭하거든요. 종료합니다. 어떻게 물어봤는데 까먹었다 그지? SK 케미칼. 그러면 이거 방송 종료하고 바로 또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또 분봉매매 한번 해봤습니다. 12승 1패입니까? 잠깐만요. 13승 1패로 플러스 100만원 또 추가하면서 마무리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종목 상담 방송으로 또 이어나가보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행히도 빠져나갔던 구독자 또 그대로 원위치 되는 속도로 다시 많은 구독자분들 다시 또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있습니다. 무료 회원으로 가입해 놓으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퀄리티 있는 리딩 같이 하고 싶으시면 참고를 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갑니다. 네, 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